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일선 경찰서인 성남분당서에서 상급기관으로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보완 수사를 직접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주 사건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가 이관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진 경기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은 분당서가 성남FC 사건 때문에 민생경제사범이나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과부하가 걸려 이관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의혹 대부분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분당서가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기관이자 또 다른 수사 주체에 사건을 맡겨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당서는 지난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대부분 마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분당서는 이번 주 중 사건 수사 자료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기록물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